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려입니다. 오늘은 제페토에서 아이돌이 되어보려고 해요. 과연 현실에서 못했던 아이돌이라는 꿈 이룰 수 있을지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 스쿨! 안녕하세요, 아이돌 스쿨에 도착한 신입생 아려입니다. 보면은 지금 제 핸드폰이 울리고 있죠? 확인해볼게요. 문자가 와있네요. 안녕 아려? K에게서 온 문자네요. 나는 오늘부터 너의 매니저로 배정받은 K야. 아이돌 스쿨에는 잘 도착했어? 아이돌 스쿨? 제페토 최고의 아이돌이 되기 위한 아이돌 지망생들의 학교야. 여기서 많은 학생들이 최고의 아이돌이 되기를 꿈꾸며 수업을 듣고 있지. 여기서 열심히 연습하면 분명 최고의 아이돌이 될 수 있을 거야. 너의 선배이자 우리 소속사 염숙생인 클로이가 학교를 소개해줄 거야. 학교로 이동해볼까? 좋아! 와, 클로이가 나를 도와준대요. 일단 이거 꺼주고 가보면은 이쪽 메이커 연습실. 뭐야? 엥? 뭐야 문자. 클로이? 안녕, 네가 이번에 새로운 아려이구나? 안녕하세요 선배다. KC에게는 이야기 들었어. 학교를 소개해줄게. 댄스 연습실, 녹음실, 그리고 메이커 연습실은 모두 학교 안에서 찾을 수 있어. 댄스 연습실부터 가볼까? 알겠어요. 댄스 연습실. 여기네. 여기서 댄스를 연습을 이렇게 하는 건가 봐요. 뭐야? 아니 쌤! 뭐야? 오자마자 갑자기 댄스 연습해요? 입력 커맨드입니다. 목표 커맨드 색깔과 방향에 맞게 입력하세요. 목표 커맨드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입력하세요. 어허. 이렇게? 아하! 오케이. 이렇게. 아하! 얘가 맞는 방향으로 옮기면 되는 거구나. 오, 야 B 받았어. 처음부터 B면 나쁘지 않은데? 다음 문자. 어머 클로이 아주 잘했어. 아직 부족하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잘할 것 같네. 조금 알려지자면 높은 등급을 받을수록 얻는 능력치가 달라져. 방금의 수업으로 춤 능력치가 올라갔을 거야. 학생증에서 확인해볼래? 학생증이요? 확인해볼게요. 내 학생증 어딨냐? 학생증 여기 있다. 프로필. 오, 이게 내 학생증. 여기서 오호! 각 과목별로 고유한 능력치예요. 수업을 듣고 게임을 진행할 때마다 능력치가 상승하니까 수업을 꼼꼼히 듣도록 해요. 이 능력치들은 무대에서 점수를 얻는 곳에 활용돼. 이건 연습 무대에서 다시 알려줄게. 이제 점심시간이야. 식당의 위치를 전송해줄 테니 따라와볼래? 알겠어요. 벌써 근데 점심 먹을 시간이? 이쪽으로? 오, 여기 메이크업 이거. 뭐 밖에서 먹어야 돼? 학교 안에 없구나. 카페테리아가 따로 있나봐. 이쪽으로 가지고요. 오케이, 군수대를 지나 여기로 가면은 오, 여긴가 보다. 여기가 카페테리아? 이쪽으로 가보면은요. 오다다다닥. 안녕하세요, 여기 계세요? 이야, 키오스크가 있네. 여보세요? 여기가 식당이야. 도대체 내 위치를 어떻게 하는 거지? 지문은 왼쪽에 키오스크를 누르면 메뉴판이 나올 거야. 해볼게요. 좋아, 해보자. 키오스크. 식당 메뉴판입니다. 와, 가격이랑 메뉴를 확인해볼 수 있대. 어머, 음식을 먹으면은 원하는 능력치를 오를 수 있대. 야, 구입 버튼. 요거. 오, 춤 능력치를 0만큼 올려준대. 오케이, 햄버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불고기 버거. 엄냠냠. 야 잠깐만, 뭐야, 방금 버거 걸렸네. 나 이거 돌려서 못 봐? 아쉽구만. 냠냠, 잘 먹어. 또 문자 와서 이거 한 번에 알려주시면 안 돼요? 음식을 먹으면 능력치를 올릴 수 있어. 그러니까 식사는 되도록이면 빼먹지 말고 챙겨 먹도록 해. 음식마다 가격과 올려주는 능력치가 다르니 잘 봐야 해. 네, 알겠습니다. 곧 노래 수업이 시작될 거야. 녹음실로 안내해 줄게. 감사합니다. 선배, 밥 먹자마자 운동시키기 정말 레전드네요. 근데 나 노래는 진짜 못 부르는데 어떻게 하냐? 막 노래. 오,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엄마고 아빠고 애기고. 막 이런 거밖에 못 부르는데 어떡하지? 노래 연습실 어디야? 뭔가 사라졌어. 노래 연습실. 노래 연습실 어디예요? 노래 연습실 어디야? 클로이 선배! 노래 연습실 어디예요? 여긴가? 길을 잃었다. 여기 있다. 녹음실. 여긴가? 선배 여기예요?
근데 녹음실이 여긴 연습실이 아니잖아. 여기 맞아? 그냥 해본다. 뭐야, 아무것도 안 했는데. 꼬린 지점. 노트. 오케이. 약간 리듬 게임. 약간 like 리듬 게임. 오케이. 아, 잠깐만. 야, 이걸 어떻게. 야, 이게 뭐야, 내. 어머. 아니, 이걸 어떻게. 야, 이거 어떡해. 선배,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 맞아? 나 뭐 연습도 안 했는데 벌써 녹음 먼저. 선배? 어머. 포인터의 높이를 잘 조절하는 게 중요해.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열심히 해볼게요. 나 노래 연습 너무 싫은데? 이제 3교시 수업 시간이네. 메이커 연습실로 가면 돼. 위치는 표시했었으니 거기로 가. 알겠습니다. 아하, 메이커 연습실이라.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메이커 연습실은 여기 있었거든요. 다 연습실인데 왜 쟤만 녹음실이야? 어머, 와, 뭐야? 갑자기 미소녀? 아, 이거에 맞게 꾸며야 하나 봐. 일단은 파살표 버튼으로 오케이. 일단은 머리가 어떤 거냐? 이거네. 오케이. 그리고 눈? 눈 요거고 입은? 오케이. 입은 요거 맞지? 오케이. 머리랑 입이랑. 아하! 왜 B야? 나 겁나 잘했는데 저 B밖에 안 나와. 여보세요, 선배. 이렇게 메이크업 수업까지 하루 수업을 모두 완료했어. 수고했어. 이제 저녁 먹을 시간이네. 식당 위치는 기억하지? 네, 기억나요. 아까 점심 때처럼 음식을 주문하면 돼. 알겠어요. 그래, 밥은 꼬박꼬박 먹어줘야지. 아무리 아이돌이라고 해도 원래 밥은 꼬박꼬박 먹어줘야 하는 법이라고. 그렇지 않으면은 영양 실수로 쓰러질지도 몰라. 안 그래도 아이돌은 하는 활동이 많단 말이지. 자, 키오스크 가서 얼른 주문하겠습니다. 야, 이게 겁나 뛰어다니는 이유가 있었네. 자, 뭐 오늘도 불고기 먹어줘. 냠냠. 엄냠냠. 나 그냥 아이돌 하지 말고 먹방 유튜버 할까? 그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가자. 선배 그만 연락하세요. 제가 너무 저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녁은 맛있게 먹었어? 이제 무대에서 공연하는 법을 알려줄게. 점심시간 저녁시간 이후에는 운동장 옆 버스를 타고 공연장으로 가게 돼. 앞으로 무대에 설 일이 많을 테니 미리 연습해볼까? 버스 위치를 알려줄게. 네, 알겠습니다. 나는 아직 연습생일 뿐인데 벌써 무대에 서는구나. 아주 좋아. 버스 타. 와, 버스 타자. 나 도착. 뭐야, 갑자기? 리듬게임 하라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리듬게임인데. 노래가 나와. 방향키 버튼. 이거에 맞게. 아하. 자, 이 노트에 맞게 입력하라는 것 같아요. 오케이. 잠깐만. 미스. 아니, 이거 그냥 실상. 고리가 가까워지는 타이밍에 맞춰서. 아니, 이게 뭐. 오케이. 좋아, 잘했구만. 오케이. 퍼펙트. 나이스. 오케이. 하! 이거지. 이거 봐. 나 무대 체질이네. 무대에서 방금 랭크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펜수와 골드 획득량이 달라진다. 이야, 무대에서 얻은 점수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이야하하, 좋아. 오케이. 펜이랑 골드가 하나도 안 늘었어. 자, 나 문자 왔는데 확인 좀 해봅시다. 자, 아려야. 어머, 매니저 오빠다. 연습 무대 잘 봤어. 정말 멋지더라. 역시 내 안목은 틀리지 않았다니까. 지금까지 연습했던 거와 같이 앞으로도 열심히 연습하면 분명 최고의 아이돌이 될 수 있을 거야. 아려가 최고의 아이돌이 될 때까지 너의 매니저인 나도 노력할게. 앞으로도 잘 부탁해. 나도 잘 부탁해. 일단 차근차근 목표를 정하면 좋겠지? 처음 목표로 1단계 무대 S등급 정도가 좋으려나? S등급? 목표를 달성하는 날까지 즐거운 학교 생활 되기 바라. 다시 연락할게. 힘내볼게. 좋아요. 좋은 아침이네요. 하루를 준비해볼까요?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해볼까요? 와하, 뭐야, 벌써 아침이란 말이야? 이번에
야, 바로 무대에 뛰러 가는 거야. 어허, 길거리. 야, 길거리에서 이제 무대하는, 공연하는 나 너무 멋있는데? 앞에 나오는 거 제대로 누르기만 하면 된다. 자, 보자. 오케이, 요거 하고. 하! 나이스! 오케이, 어디서 나오냐? 하! 오케이, 퍼펙트! 오케이, 오케이, 퍼펙트! 오케이, 자, 다음. 하! 아, 오케이, 어느 타이밍에 눌러야 하는지 다 알았다. 나야. 오케이, 나 센터인 거 보여요? 나 센터인 거 보이냐고요? 나 센터라고! 내가 제일 잘하고 있다고! 오케이! 어, 나이스! 괜찮아. 퍼펙트가 아니어도 이번에 퍼펙트 하면 되니까. 야, 노래가 너무 좋은데? 이거 무슨 노래야? 좋아! 나이스! 야! 완벽히 한 명 탈출했어! 야, 역시! 나의 완벽함 때문에 누군가의 꿈을 버리고 탈출한 건가? 아, 안 돼. 나 꿈을 심어주는 아이돌이 되려고 했단 말이야. Like 프리파라. 잠깐만. 하하! 야! 뭐 실수 하나도 없어! 오케이. 타! 그렇지! 파! 아, 완벽해! 야! 너무 예뻐! 으유, 띠깔! 기발요! 자, 마지막. 타! 진짜 마지막. 찐막? 아하, 찐막 하려고 했는데! 아, 뭐야! 이게 B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오늘 31명이나 나의 팬으로 만들었다. 아려랑 여러분, 오늘은 제페토에서 아이돌 되기 도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려랑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모두들 안녕! 바이바이! ㄴ랑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장이 나오면은 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